근데 국물 요리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자, 솔직히 그 외국 애들 한 번씩 불쌍할 때 있는 게 걔들 국물 요리를 안 먹더라고. 맛도 모르고. 야, 딱 가가지고 국밥 좀 차려줘야 되나? 응? 이제 똘삼이 국밥 먹여주면 외국인들이 이런 맛있는 요리를 이제 먹어보다니 인생의 절반 손해봤어 라고 하나요? 아니요. Oh fuck, oh shit 이러면서 이제 바로 go to the Korea 이러면서 바로 한국으로 갑니다. 그 동네 전체가 이제 바로 다 한국으로 이민 간다. 그럼 가게 망한다고? 괜찮아. 이 한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밥으로 한국을 알리겠다. 약간 저런 거지. 외국에다가 국밥집 차리면 어느 국밥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하고 다양한 국밥 취향을 맞추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재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서브웨이처럼 이제 국밥웨이 국밥웨이를 차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국물 베이스 뭐라 하시겠습니까? 치킨, 포크, 비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 베이스 고른 다음에 딱 이제 올라갈 뭐 숙주나물 같은 거라든지 뭐 파, 토핑, 토핑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스 메뉴를 추가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국밥만 먹을 거, 국물만 먹을 건지. 근데 이제 국밥이니까 라이스는 기본으로 공짜인데 거기서 빼면 빼면 이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이제 누들이나 라이스인데 형 그럴 필요 없이 지금 형 집 개조해서 국밥웨이 만들자. 한국인 필요 없어. 한국인은 각 국밥에 대한 전문점들이 세려 뼈인데 근데 이제 한 곳에서 모든 국밥을 해결해 먹자. 그러면서 이제 레시피 공유하는 거지. 야 인마 리얼 정통 스타일 돼지국밥 뭉 뭐 아나? 막 국밥웨이에서 1:1 조합해 모으라. 그때 이제 반드시 옵션 중에서 코리엄이라는 옵션 요거 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여 덥게 함 요거 꼭 해달라 캐리. 그거는 안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밥 따로 준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밥의 목적은 뭐냐면 국물 요리의 위대함 그거 알려주고 싶어. 솔직히 라면은 그 일본식 라면은 국물 요리라 하기엔 좀 애매해. 솔직히 면을 즐기는 거지 그 국물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국밥하고 내 라면을 적어도 내 기준에서 다르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국밥이야. 국밥 딱 나왔어. 그러면 국물 있잖아 하고 김치 한 조각씩 먹고 국물 좀 마신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워밍업 됐다 싶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밥 한 수가 떠가지고 이제 이래야지 이제 국물 요리인데 라면은 바로 이제 하고 이제 면 다 먹고 이제 끈질물 거 없으니까 이제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거지. 국가 뭐냐 국밥 국밥 서순 봐봐 국이 앞에 오잖아. 밥국이 아니 국밥이야. 근데 라면 라면은 면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면밖에 그러니까 면 요리란 거지 이거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아닌 거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기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알아? 어? 그래 미안합니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